자, 우리 한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죠? 저는 오늘 그 집에 필요한 좀 물품이 있어가지고 이마트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에 가가지고 집에 좀 필요한 용품도 좀 사고, 태백 지역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원래 흔치 않은 겨울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태백에 살면서 1월 달에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같으면은 가을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옛날에 가수 조경수가 불렀나?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그리를 나 혼자 그런데 미련 때문에 정다웠던 그 눈길 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마음 달래며 가을비 우산 속에 이 가을비를 겨울비로 바꿔 겨울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야, 어제 아래 같은데 여러분, 이런 노래도 벌써 30년이 넘어가지고 30년 됐나?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허망함,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0년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 가고, 어제의 젊음이 오늘의 백발이 되었으니, 참, 인생사, 희노애락, 일장 춘몽이로세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젊다고 까딱까딱하고 댕기고 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도깨비 머리도 하얗게 바뀌고 오늘 겨울비 오는 태백시 우회도로를 이렇게 휴행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한편 허무하고 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가 하는 그런 회한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올라갈수록 이제 눈으로 살살살 바뀌네. 아이고, 몸이 눈으로 바뀐다. 자, 올라가는 쪽이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 밑에는 비가 오더니 여긴 또 눈으로. 오호.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궁다라당당궁궁스러움을 상원해 버렸네. 따뜻한 미소가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걸어가는 이 길 자, 어쨌든 태백은 눈과 비가 같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또 눈이 막 이렇게 오네. 아이고 참. 자,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여긴 또 눈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가 태백시 삼수동에 있는 이마트라는 곳입니다. 이마트. 저희 집하고도 또 가깝고 여기 다양한 상품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가 두 차도 제대로 모았네. 자, 우리 함도사님들, 저기 태백 그 초전이라고 있습니다. 초전역, 초전역 근처에 그 이마트, 태백 이마트가 있는데, 예, 자주 올 수는 없지만 간혹 이렇게 와서, 예, 여긴 또 약간 비싸긴 합니다. 다른데 그 보다는 가격이 약간 좀 비싼 느낌은 있는데, 예, 품질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또 나가지고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아무데나 가서 사면 되겠지만은 또 품질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빡빡한 살림에 자주 올 수는 없고 간혹 이렇게 들려서 필요한 물품을 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 오늘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많이 오는 곳은 50cm가 온다 지금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고은의 도시 태백 지역은 예, 또 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내모네는 비는 데 아내모네 비는 데 별빛에 피어나서 슬슬이 시들 줄이나. 자, 강원도 산간지방은 예, 조금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예, 딴 세상이 펼쳐지는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런데 조금만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하얀 눈밭이 펼쳐지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인데 자, 산 높은 강원도 산골 도시 태백 주변에 네, 흰 눈이 네,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경찰이가 저기 있네. 경찰이가 어느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경찰 아저씨들이 독을 쓰고 후덜덜 무섭다.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자, 우리 함도사님들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눈발은 점점 굵어. 아유, 저 웬 저 벌써 눈이 형성이 되고 있네. 설경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눈발이 점점 예, 굵어지고 있는데 아이고야, 눈이 점점 눈발이 굵어집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 산골에 눈발은 퍼붓고 내가 잠깐 차 바깥에 나갔다 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오늘 산간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되고 있는데 태백도 뭐 많은 곳은 30cm가 오네 어쩌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은 지역적으로는 영동지방에 속하는 게 맞는데 왜냐 하면은 백두대간 동쪽에 있으니까 영동지방이 맞는데 또 기상예보가 잘 안 맞는 게
서쪽은 태백산맥이요, 백두대간. 동쪽은 낙동정맥이라고 아주 우람한 산이 양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영중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중, 영중지방, 혹의 영자 가운데 중자, 이래가 영중지방. 신나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눈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그림자 내 모습은 거리를 헤맨다. 아이고, 드디어 도깨비네 산골집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힘찬 하루 되시고, 제가 오늘은 눈도 오고 해가지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저녁에 실방을 한번, 산골에 저녁 길해가지고, 한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저녁에 부침개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약 한 시간 반 정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더 대화도 나누시고, 또 간간이 노래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도사님들, 저녁에 토요일 날 뭐, 시간 내실 테니까. 우리 박혜열님도 그렇고 보리님도 그렇고 좀 같이 들어오셔서 좀 같이 좀 시간 좀 보냅시다요.